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관련 재판이 지금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재판부가 이 사건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자, 이 재판 과정에서 질문을 하는 이 변호인들 또는 이 답변 과정에서 자, 이 참고인들에게 질문을 하는 게 그게 질질 시간을 끄는 질문에 대해서는 빨리 진행해라. 그리고 그 질문 자체가 요점을 야기해라. 이렇게 하면서 속도를 빨리 진행하는 이런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이재명 측 변호인과 가끔씩 충돌하기도 했고 그리고 재판 끝나는 시간도 저녁 7시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보통 5시, 6시 이렇게 끝나는데 자, 7시까지 연장해서 재판을 빨리 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사건에 지금 증인만 한 100명 정도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 재판에 100명이라고 하니까 자,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 사건 관련해서 얼마나 많이 재판을 질질 끌려고 갖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본인이 다른 사건에 비교하면 자, 이것도 3년, 4년, 5년 안에 놓기 힘들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과거에 이 이재용 삼성 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자, 이 경영권 세습 이 승계 관련해서도 한 80여 명의 증인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1심까지 3년 한 5개월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쪽으로서는 느긋하게 우리는 한 100명 정도 되니까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래서 다음 대통령 선거까지 이 판결이 안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지금 판결이 나올 것 같은 이 재판에 본격적으로 지연 전술을 펴고 있고 특히나 쌍방울의 대북 송금 거기 관련해서는 자, 이 이화영이 나서가지고 그래서 검찰의 회유를 받고 뭐 진술을 한 것이다 이렇게 뒤집기 하려고 이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장동 사건도 재판이 빨리 진행되면서 자, 이재명의 전략에 차질이 빚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 김동현 부장판사는 이재명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뇌물죄 공판을 26일에 열었는데 자, 이재명은 성남시장 시절에 위례신도시와 대장동 개발사업에 특혜를 주고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들로부터 뇌물을 받았다 하는 혐의로 지금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첫 재판은 지난해 5월달에 시작되었습니다. 자, 이 남욱 변호사를 불러서 어제 위례 의혹과 관련한 피고인 즉 증인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간중간에 또 이재명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직접 신문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재명이 남욱을 신문하는 등 해서 참고인에 대한 신문도 자, 지금 이재명이 직접 나서고 있는데 이것 전부 다 시간 끌려는 작전이 아닐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러자 이 재판부는 공판 중간중간에 질문을 빨리 하고 간명하게 답변해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질문을 하고 그 답변에 대해서는 짧게 하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그 앞으로 진행될 대장동 의혹 관련 질의와 답변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판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측에서 하는 거 보면은 질문이 또 답변이 거의 비슷한 건데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재명 측 변호인이 대장동 초기 개발 초기 사업을 주도했던 자, C7의 법률 자문을 하게 된 경위가 뭐냐, 또 다른 자문단에는 누가 있었느냐, 또 시기는 언제쯤이냐 이렇게 이제 반복해서 물으니까 재판부는 자, 핵심적이지도 않는 질문에 대해서 왜 그렇게 상세하게 묻고 있나 이렇게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제재를 했습니다. 자, 이건 지금 이재명 재판이 의도적으로 지연되고 있고 그래서 그 지연 전술에 따라서 재판을 늦춰보려고 하는 이재명과 이 변호인들의 전술에 대해서 전략에 대해서 재판부가 직접 이 지금 견제를 하고 나온 걸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검찰이 쓰고 있는 시간에 두 배를 돌라고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이 지금 쓰고 있는 거 질문 답변 이걸 보면 자, 이 빨리 진행되는데 이재명 측에서는 오히려 이 질문하고 답변하는 게 두 배가 더 많다. 이게 이제 이재명이 재판 지연 전술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재판도 오후 6시가 되도록 신분이 마무리되지 않죠. 재판부는 재판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난 뒤에 자, 앞으로 지금 예정 시간을 7시까지 하겠다. 저녁 7시까지 재판을 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재판이 계속해서 지연되니까 빨리 하되 그리고 재판을 더 몰아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저녁 시간까지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재판부는 신문해야 하는 증인이 100명 가까이 되는데 하루에 증인 신문을 1시간씩만 해도 자, 이렇게 재판 일정을 한 달 이상 줄일 수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재판 전략이 지금 천천히 그리고 증인을 많이 이렇게 하는데 사실 지금 대장동 사건은 얼개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증인들을 다 불러도 내놔 그 소리
청구를 하고 있는 것 아닐까. 그런데 원래 이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증인은 뭐 양쪽에 합의하면 채택하기로 돼 있고 증인신문을 통해서 진상규명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재판에서 증인을 배척하지 못하니까 하는데 그런데 질문과 답변을 신속하게 요점만 간략하게 하면 굉장히 빨리 진행될 수 있는데 자 이재명 쪽에서 이 재판을 늘리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그, 이재명과 함께 넘겨졌던 정진상 쪽에서도 이 일정을 앞당기니까, 시간도 너무 촉박하고 자꾸 기일을 바꾸면 준비가 힘들다. 이렇게 항의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 정진상까지도 항의하고, 자, 이재명의 변호사까지도 항의하고. 자, 그래서, 신문을 타이트하게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재판부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할 때 느긋느긋하게 하지 말고 빨리 신속하고 그리고 타이트하게 아주 밀도 있게 재판을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은 이재명 대표의 이 사건은 신속처리 사건으로 지정된데도 좀처럼 속도를 내지 않고 있는 사건.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재용 회장의 불법 선계의 재판 거기 1심이 3년 5개월 걸리는데 거기에 증인이 80명입니다. 지금 이재명의 증인은 100명인데 의도적으로 이렇게 천천히 하는 걸 보면 그래서 이 재판은 앞으로도 대선 기간 지나서 결과가 나올 것 같아. 자, 그러니 이 이재명과 그리고 사법부가 나서서 이 재판 지원을 하고 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 보는데, 자, 그런데 무엇보다도 자,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들어서서 재판 지원 사태를 없애겠다. 재판을 신속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해놓고, 지금 보니까 뭐 크게 재판에 관해서 간주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늦게 재판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별로 점검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재명의 재판의 경우 이 세 가지 사건을 다 합쳐가지고 진행하고 있는데 자, 증인이 한 200명인까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증인 200명이라는 것은 자, 여기 대장동과 백현동과 위례신도시 뭐 이런 걸 다 해가지고 200명 증인이다. 이 지금 재판 진행하고 있는 판사도 그 증인이 누가 증인인지 자, 이재명 저 사람이 누군지 알고는 재판을 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만큼 재판 지연이 눈에 보이도록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재판을 빨리빨리 증인도 질문을 할 때도 판사가 끼어들어가지고 그 질문은 아까 한 질문이고 지난번에 한 질문이고 이렇게 주의를 주면서 빨리 시작하도록 하고 그리고 지금 재판도 저녁 7시까지 보통은 4시 다시 되면 끝나는데 7시까지 쭉 이어져가지고 재판이 진행되도록 해서 그래서 이재명 재판을 최대한 빨리 하겠다. 아마 이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시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자,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재판이 날로 늘어나고 있고 쭉쭉 밀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재명은 이번에 그 국회의원 배지를 단 것도 자, 본인이 또 나중에 국회 때문에 못 온다 뭐 이런 이야기를 또 하려고 한 것 아닐까. 자, 이렇게 보는데 재판은 이재명 없어도 하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추진해서 자, 이재명의 심판을 반드시 이번 이 재판부에서 마무리를 하고 그래서 자 이재명의 사법 심판을 해야 된다. 자 이재명은 이거보다 더 급해야 된 게 이제 선거법 위반인데 이 선거법 위반은 재판에서 100만 원 이상의 유죄가 나오면은 자 이재명은 당선 무효형 될 뿐만 아니라 이 다음 피선거권이 박탈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434억 원의 이 선거 비용 지난 대선에 선거 비용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비상이 걸려 있는 상황이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재명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대화, 협치, 이런 모습을 취하려고 온갖 지금 쇼를 다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